계시록 9장. 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또 나는 하늘에서부터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그는 무주갱의 구멍의 열쇠를 받았다. 또 그는 무주갱의 구멍을 열었고, 또 구멍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 같았고, 그리고 태양과 공기는 구멍 연기에서부터 어두워졌다. 또 연기에서부터 메뚜기가 땅으로 나왔고, 그것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땅의 전갈들의 권세에 같았다. 또 땅의 풀이나 모든 녹색 채소들이나 모든 나무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그것들에게 말해졌으나 그들의 이마들이 있는 하나님의 봉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입히도록 주어졌다.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도록 하지는 않았고 단지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쏠 때마다 그들의 고통은 전갈의 고통 같았다. 또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고 또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그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그러나 죽음이 그들에서부터 피한다. 메뚜기들의 모양들은 전쟁하려고 준비된 말들 같으며 또 그것들의 머리들에는 금화관 같고 또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았다. 또 그것들의 머리카락은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가졌고 또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것과 같았다. 또 그것들은 철의 가슴판 같은 가슴판을 가졌고, 또 그것들의 날개의 소리는 전쟁하려고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의 소리와 같다. 그들의 전갈들 같은 꼬리와 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권세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왕을 가지고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이며, 또 그에게 이름이 있으니 히브리어로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이름을 가졌으니 파괴자이다. 화 하나는 지나갔으니 보아라. 이일들 후에 화두 개가 올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황금 제단의 네 개의 뿔들에서부터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나팔을 가지고 있는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였다. 큰강 유브라테에서 사로잡혀 있는 네 명의 천사들을 풀어주어라. 그러자 시간과 날과 달과 또한 연수에 준비되어 있는 네 명의 천사들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도록 하였다. 군대의 숫자는 수만의 만들, 마병이다. 나는 그들의 숫자를 들었다. 그리고 이같이 환상에서 말들과 또 그것들이 앉아 있는 자들을 보았으니 불빛과 보라색 그리고 유황빛 가슴판을 가졌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들은 사자들의 머리들 같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부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것들의 입들에서부터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서부터 이세 개의 재앙에서부터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졌다. 이는 말들의 권세는 그것들의 입과 그것들의 꼬리들에 있다. 이는 그것들의 꼬리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뱀들과 같고, 그리고 이것들로 해를 끼쳤다. 그리고 이 재앙들에서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나머지들은 그들의 손들의 행위들에서부터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는 악한 영들이나 또 그것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그리고 걸을 수도 없는 것들인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들의 우상들에게 경배한 것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에서나 그들의 주술에서나 그들의 음행에서나 그들의 도둑질에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